감히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골프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일본화될 것이다. 소비자가 없어져. 이용자가 다 사라져. 안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화랑기보다 일본 골프의 화랑기는 더 했다니까. 지금도 골프장이 2,000개가 넘는 나라예요. 우리 이렇게 골프에 미쳤다고 해도 우리 골프장 지금 500개밖에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에 골프 얘기 좀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저희 크리스월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에 많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7월, 8월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 그래서 같은 놀이기구를 이용해도 지금 6월달에 무제한콘 같은 거 이용하시면 거의 토할 정도로 탈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놀러 오셔서 수상레저 무제한. 그 다음에 수영장도 6월까지는 이렇게 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7월부터는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현명한 소비, 가성비 있는 소비. 정말 토할 때까지 놀고 싶다. 그럼 6월 달에 와서 즐기는 게 가장 현명하다. 자, 오늘 주제는 골프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좀 많다 보니까 너는 왜 골프를 가지고 뭘 해도 비관적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검정색은 하얀색의 다른 이름이에요. 골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산업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 쪽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산업에, 골프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눈앞에 가셔야 되고 있어요. 이미 다 떠나고 있어요. 골프를 떠나고 다른 거를 찾고 다른 취미를 찾고 골프를 줄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제 예전만 해도 조금 뭐 1년 전만 해도 김 과장 우리 뿔 한번 치러 갈까? 김 대표 우리 운동 같이 하러 가. 아니야 내가 부킹 해놨다니까? 거기 좀싼거 같아. 이런 문자나 전화와 카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전화기 열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 친구밖에 없잖아. 다른 친구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일락뜸하죠. 뭐 아예 안 오진 않지만 그게 뭐냐. 골프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감히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골프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일본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린핀 팍팍 떨어질 거고 그냥 티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을 봐보세요. 일본이 골프장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예요. 정말 많아 골프장. 근데 지금 아무데나 예약 없이 가서 다칠수 있어. 정말 저렴한 비용에. 그게 골프 생태계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제 골프 자체가, 골프 치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골프 치자 그러면, 뭐지? 왜 골프 치자 그러지? 다른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들도 이제 그런 현상에 머지않아 가깝게 갈 거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그런 일은 없어. 그린피 안 떨어졌어. 아직도 비싸. 아직도 골프 치기 힘들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현상은 되게 급격하게 가속화가 될 거고, 빠르게 이루어질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상황을 후회하기보다는 골프장 가격 안정화가 그런 상황에 이끌려서 가는 것보다는 골프장 가격 안정화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골프 용품, 웨어, 이런 것들 거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골퍼들과 타협을 해서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어져. 이용자가 다 사라져.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화랑기보다 일본 골프의 화랑기는 더했다니까. 지금도 골프장이 2,000개가 넘는 나라예요. 우리 이렇게 골프에 미쳤다고 해도 우리 골프장 지금 500개밖에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재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 램에서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거고 나는 골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공동화된다고 하죠. 예, 공동화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